자, 수트 1등급 수학 193번 한번 볼게. 자, f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자, 그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골라라. 그 말은 x는 0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골라라. 자, 이런 거는 그냥 쌤 같으면, 자,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의 대표적인 함수 뭐야? fx는 절대값 x의 함수죠. 그지? 자, 왜 절대값 x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라서 0에서는 연속인데 0에서 뾰족점을 가지니까 맞죠? 그 그냥 이런 걸 한번 넣어보자 그냥. 그럼 자, 기억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y는 x분 fx니까 얘가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를 비교해 보면 0의 양에서는 x분의 fx는 x가 돼서 나오고 0의 음에서는 x분의 마이너스 x가 돼서 나오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랑 함수값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 0의 양에서 0의 음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므로 얘가 뭐인 거야? 연속이 아닌 거야. 그다음 니은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fx인데 마찬가지죠. 자, 얘도 0의 양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x, 0의 음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fx가 0의 음에서는 마이너스 x가 돼서 나오니까 그럼 얘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결국 0에서의 함수값은 자, 한 f의 0을 한번 따져보고, 결국 f 프라임의 0을 봐야 되는 거잖아. 자, 0의 양에서의 f의 0은 0이고, 0이고, 0의 음에서의 f의 0도 0이네. 아, 너희들이 같구나. 그래서 연속이고, 0의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에다가 0을, 얘는, 자, f, 지금 얘가 fx니까, f 프라임 x까지 적어놓을까? f 프라임 x는 0의 오른쪽에서의 도함수는 ex-1이고, 0의 왼쪽에서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f 프라임의 0은 마이너스 1이고 f 프라임의 0은 1이잖아. 그지? 그럼 우미분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좌미분계수가 1이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러면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물어봤으니까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네. 자, 그럼 디귿 y는 1 플러스 x의 f(x) 분의 1이니까, 자, 얘도 연속성을 보려고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는 fx가 0의 양에서는 x인 거니까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고 0의 음에서는 마이너스 x니까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네.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연속성을 보려면 0의 양에서의 함수값을 보는 거고, 뭐고, 미분계수를 보려면 0의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0의 오른쪽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는 거죠. 그럼 0을 넣으면 자 1이고 1이네. 그래서 연속이네. 자, 그다음 f 프라임의 0을 보기 위해서 자 얘는 일단 쌤좀 적을게. f 프라임의 0은 얘 미분하자. 자, 요놈 오른쪽에서 초록색 적을까? 오른쪽에서를 미분하면 얘는 1 플러스 x 제곱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의 1 플러스 x 잘 검. 자, 쌤 여기다 적을게. 연속인 거는 알았으니까 그냥 없애고. 자, 여기다가 자,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쌤 지금 미분할 거야. 그럼 얘는 1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승. 그다음 곱하기 안에 거한번더 미분하는 거니까 2x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0의 양에서. 그다음 0의 음에서는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미분하는 거라서 1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승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2x 되는 거야. 아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 계산해 보면. 자, 그럼 나는 지금 f 프라임의 0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 여기에다가 f 프라임의 0을 규하는 거잖아. 0의 오른쪽에서. 그럼 0 넣으면 어차피 여기에 지금 0을 넣는 거라서 이 앞에가 뭐든지 상관없이 2 곱하기 0이니까 0 곱하기 얘 얼마야? 0이죠. 그다음 여기에서 0의 왼쪽에서 f 프라임의 0도 여기다가 0이 딱 들어가는 순간 네가 0이니까 뭐 네가 뭐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뭐야? 0이라서
얘도 얼마야? 0이야. 여기다 0 할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니는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니까 0에서의 뭐가 함수가 0에서가 뭐가 미분 가능한 게 되겠다. 됐어? 자, 근데 사실 기읍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을 때 아닌 게 있으니까 쌤이 지금 일반적으로 fx는 절대값 x 그래프를 넣어본 거지. 그럼 기읍과 니은 같은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는 발레를 드는 게 맞아. 그죠?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분명히 아닌 거야.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fx가 절대값 x일 때는 맞죠. 근데 다른 거에 그러니까 하나가 맞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옳다는 거를 사실 밝혀줘야 돼. 그게 서술형에서 나온 맞는 거지. 자, 쌤 여기다 하나만 더 적을게.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맞다는 거니까 맞는 거는 발레가 아니야, 그치? 맞는 건 항상 옳다는 걸 보여야 돼. 자,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y는 1 플러스 x의 fx 분의 1이야. 자, 그럼 일단 연속성을 보기 위해서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를 볼 건데, 0의 양에서든 음에서든 0의 양에서 지금 fx가 fx는 x는 0에서 연속이고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아는 거는 fx가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랑 fx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알아. 그죠? 근데 f'의 0의 양에서의 f'의 0과 0의 음에서의 f'의 0은 같지 않다는 걸 알아. 같지 않다는 걸 알아. 이렇게 표현할까? 너는 같지 않다 라는 걸 알아. 그죠? 그럼 자,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의 연속성을 본다는 거는 결국 1 플러스 x, x에다가 근데 어차피 지금 0에서의 값을 보는 거니까 0을 넣는 거니까 0분의 1 되고 1 플러스 0분의 1 돼서 얘는 어차피 1이고 얘는 어차피 1이야. 그죠? 아까 얘도 1이었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연속인 건 맞아. 근데 자, 내가 요 놈을 미분할 거잖아, 얘들아. 아까랑 똑같이. 자,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의 도함수를 좀 적으면, 아니, 그냥 도함수를 적고 시작할게. 자, y 프라임은, y의 프라임은 1 플러스 x의 fx. 너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죠? 아이고, 너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잖아. 너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1 플러스 x의 fx에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이 안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지. 1 플러스 x의 fx를 미분하면 얘는 미분하면서 사라지고, 요놈은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지. 맞나? 그럼 얘는 아까 뭐가 된다고? 얘가 여기다 곱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적은 거네. 여기다가 곱해지는 거지. 뭐를? f'의 x에 플러스 x의 f'의 x 이런 애를 곱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y'에 대한 도함수야, 그지? 자, 그럼 결국 얘가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를 같은 값을 가지냐 묻는 거잖아. 자, 이 식이 0의 양에서랑 0의 음에서를 비교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0을 넣고 여기에다 0을 넣는 거니까 지금 넣어보자. 자, 얘는 마이너스에 x 0 넣으면 1에 마이너스 2승 되고, 0 넣으면 f'에 0 되고, 0 곱하기 f'에 x니까 니는 어차피 0이야. 그 다음 얘도 0에다 음에서는 자, 요놈이 아니 일단 적을게. 그 다음 0의 음에서도 마찬가지. 0의 음에서도 마이너스에다가 0을 넣으니까 1에 마이너스 2승이 될 거고, f'에 0인데 플러스 0이야. 근데 이거는 0의 양에서 f'에 0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0의 음에서 f'에 0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아까 얘 봐. 요놈 지금 다 같죠? 니랑 니가 같죠? 그 지금 우린 얘랑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냐 안 같으냐를 보면 되는 거야.
언니는 어차피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요거랑 이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우리 처음부터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0의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랑 0의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가 다르댔거든. 처음부터 너랑 너는 같지 않았어. 그럼 앞에 똑같은 게만 꼽혀있는 얘들도 결국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안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죠. 3번이 되겠다.